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도내 대학들이 수도권 신입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도 시작되면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대학 입학 박람회장을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문을 연 대학 입학 박람회장.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대학이나 학과마다 전형 방식이 다르다 보니 내신이나 자기소개서, 논술과 면접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등 도내 8개 대학 안내부스에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정보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사이트나 정보를 완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신입생 중 절반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출신 학생인 강원대는 올해도 수도권 우수 신입생 유치에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점 군입대로서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걸 일단 입학 장점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림대는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대 등 의학 계열과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내세우며 신입생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생명 과학 분야,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발맞춰서 정보과학 대학을 신설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지역 내에서 신입생을 찾기보다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로 우수한 인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학 수시 입학 정보 박람회에는 강원 지역 8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에서 149개 대학이 참가했습니다. 오는 2024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만 18세 인구가 42만 명으로 떨어져 지방대마다 생존을 위협받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신입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위기에 처한 도내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우수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